등산객들이 왜 길을 잇는지 알겠다니까. 윤택 씨. 예? 네? 거기 누구야? 거기 누구 계세요? 아유, 반가워요. 거기 누구 계십니까? 예. 아, 저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 말고 또 있나요? 어허? 그럼 있어봐. 우리 스텝 아니잖아. 아, 저 혹시 등산객이세요? 아, 여기 사는 사람이에요. 어머나? 가만 있어봐. 그럼 제대로 왔나 본데?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예, 반갑습니다. 아이고, 우리 누렁이도 있네. 안녕, 누렁아. 이야,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예. 아니, 저는 지금 여기 잘못 들어온 줄 알고 지금 다시 나가려고 그랬거든요. 가만 있어봐. 그러면 제가 제대로 온 건가?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이게 여기에 집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 집 여기 안에, 저 아래 밑에 있어요. 이 처음 들어오면 예. 길 헤매요. 윤택 씨 맞은 겸 산도 들어볼 겸 나오셨다는데요. 아우,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그죠? 아, 이거 웬 정자래요? 여름에 여기가 예. 시원해서 예. 계곡에 물도 오르고 하루 종일 여기가 시원해요. 여름에 여기서 많이 생활하죠. 저기 그럼 저 앞에 저기가 집이에요? 네, 제가 하우스 안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아, 예. 한번 가보실까요? 네네. 계곡이 흐르고 높은 봉우리들에 둘러싸여 바람마저 포근한 이곳. 자연인은 오직 혼자만의 힘으로 보금자리를 일궈냈고요. 그렇게 완성의 기쁨을 간직하며 5년이란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나무하고 흙집 같은데요? 오... 요 집은 직접 지으신 거예요? 네, 혼자 직접 지었어요. 이게 저 흙집이고 하지만 그래도 여름에 비닐하우스라서 덥지 않을까요? 아, 옆에 이게 네. 날개가 있어서 이 이걸 올리면은 이게 올라가요. 여기까지 네. 올라가고 양쪽 다 올라가기 때문에. 저 위에 집은 뭐예요, 저게? 저 집은 네. 처음에 제가 여기 땅 고지서 댁에 한 4년 왔다 갔다 이제 주말에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은 비어 있어요. 아, 비어 있고요. 네. 아, 그렇게 저기서 생활하시면서 이걸 지으신 거예요? 그렇죠. 야. 어, 여기 솥대도 있었네요. 보니까 지금 보이네. 아, 이거는 네. 아, 제가 이제 기다리고 누구를 기다리고 있겠죠, 이게? 이게 누군가 기다리는 그 솥대인가요? 제 마음으로 이제 네. 빨리 와이프 왔으면 해서 저기 있는 솥대가 이제 붕이라고 보면 되겠죠. 아. 이쪽으로 지금 집 앞에 다 오고 있는 중이니까 금방 오겠죠, 뭐. 자, 집 안엔 또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좋다. 훈훈한데요? 네. 어머나? 얘네들이. 어이구. 집사람이 키우겠는데, 네. 이사 갈 때까지 임시로 제가 데리고 있어요. 그래. 그래. 너 악수하는 거니? 반가워. 와, 아늑하네요. 이야, 나무 느낌이 아주. 장식도 다 나무에다가 역시 나무와 그 흙이 주는 그 느낌은 네, 편안한 것 같아요. 향도 좋고 나무도 네. 나고 이 황토에다가 이 나무가 네 나무로 해서 네. 40cm 두께로 네. 제가 혼자 다 이게 하면서 고생을 좀 많이 했죠. 나무도 네. 숨을 쉬고 이 흙도 숨을 쉬고 손재주가 아주 좋으신가 봐요. 얘 선글라스도 끼고. 나무가 엄청 많네요. 소나무 다 부엉이 반개 가지고. 부엉이 반개라 그래요? 부엉이가 반개 끝으로 푹 이게 동그랗게 부풀려 있으니까 뭐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명 부엉이 반개는 소나무의 송진을 빨아들이는 기생균이라고 해요. 그래서 눈에 띌 때마다 잘라준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산에서 구한 각종 나무들로 집안 살림을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니, 저기 저게 침대죠? 네, 침대입니다. 그 침대 밑에 혹시 저 나무도 혹시 직접 만드셨어요? 네, 직접 다. 야, 이거 침대도 직접, 여기 잠깐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네, 올라가 보세요. 예. 아, 이건 제가 운동하는 기구입니다. 거꾸로 매달려서 혈액순환 이렇게 되겠고. 거꾸로 매달리신다고요? 네. 여기서 어떻게 거꾸로 매달려요? 여기 안 부러져요? 안 부러져요. 예. 네. 오! 오! 이렇게 매달리고 네. 이게 팔로 이렇게 해서 우와 우와 말도 안 돼. 우와 이 정도에 아무것도 아니죠. 이게 무슨 나무래요?
달에 넣은 꿀인데요. 이게 원래는 이제 소 코 뚫대게 그걸로 많이 사용했는데 이게 이제 이것만 여기서 응용해가지고 운동기구를 이제 만들었죠. 한번 해보실래요? 아, 근데 형님 이렇게 그대로 그냥 이렇게 누우니까 참 좋은데요, 여기? 여기 누워서 보면 네. 산이 다 보이고. 어? 진짜요? 저기 산도 보이고. 여기 남한의 정원이에요. 아, 정원. 네. 큰 정원 가지고 계시네요. 이 대한민국에서 서럽지 않을 만큼. 아니, 이게. 얘는 저 무슨 그러니까. 두꺼비잡히 뭐 이런 것처럼 계속 올라오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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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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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이고 좋아 야야야야야야야 너 여기 오줌 아 오줌 형님 아 오줌 아 오줌을 너무 많이 쌌어. 네 오줌 참았어. 아 저한테도 쌌어요. 야 아이 진짜 옷 도우신데 이불 어떻게 할 거야 이불 진짜. 자 재료를 준비하러 집 뒤편 계곡가로 이동을 해봅니다. 아 여기다 저 표고목이 있네요. 여기. 네 계곡 옆이고 네. 여기 습해서 여기가 잘 돼요. 이거 이제 여름에 호수로 물을 틀어주면 버섯이 안 날 때게 가물 때게는 여기다 구멍을 뚫어서 네. 자동으로 이렇게 분사가 되게끔 해놨어요. 근데 저 몇 개 없네요. 다 땄죠. 따고 이제 겨울이라. 아, 그래요. 늦게 나온 게 지금 몇 개. 원래 나온. 언제 다 따요? 봄에 나오고 가을에. 봄에 따고 가을에 따고. 가을에 따고. 얼었네, 얼었어요. 얼었어요? 네. 이게 저 마지막 버섯이네요. 마지막. 올해 마지막 버섯. 네. 자 이번엔 집 옆에 있는 창고인데요. 네. 아, 요 하우스 안에다가 이렇게 저. 그 약재로 쓰시는 것들 말리는 거예요? 네, 건조실로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려서 쓰는 게 더 좋은 거예요? 예, 말려서 써야지 약효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 뭐든지 다? 네, 뭐든 다 예, 말려야 돼요. 육수 끓일 걸 몇 가지 가져가죠? 육수. 구찌뽕 몇 개 하고. 구찌뽕 나무하고. 많이 들어가네요. 노루궁뎅이 버섯 하나 안 넣죠. 방금 겨우살이도 넣으시는 거예요? 네, 넣어야죠. 이야. 오늘 딴 거. 예. 와, 이거 그저 약인데요, 약? 아, 약 완전히 약물이죠, 이게 이제. 아, 약재가 충분히 우러나는 동안 꽁고기를 손질하기로 합니다. 아, 어쩌다 한번 있는 운 좋은 날에 정말 은택 씨도 함께하게 됐어요. 복이 있어요, 복이. 어, 잘 말하시네. 개가 물어가지고 네. 살이 엉망이 됐어요. 손질을 좀 많이 해보신 솜씨가 있네요. 가끔 네. 얘들이 이제 겨울에 네. 잡아다가 문 앞에다 한 번씩 놔두고 주인 먹으라고. 야, 그래도 칭찬받는 걸 안 하고도. 네. 마당에 키우는 닭까지 전부 물어 죽여서 좀 속상할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미워할 수가 없더래요. 크, 국물 진하다. 와, 와, 어마어마하다. 얼마큼이에요? 수업. 네. 됐습니다. 야 이렇게요? 야 이렇게 화로를 올려놓으니까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따뜻하네요. 네, 따뜻하죠? 네. 어우. 화로 서서. 야 더 크시네요. 배추를. 배추도 이제 샤브샤브해서. 네. 네. 노루궁뎅이 좀 넣을까요? 어, 노루궁뎅이 넣어요? 네. 네, 노루궁뎅이 말고도 이 귀한 재료들의 맛을 끌어올리는 비장의 무기가 또 있다는데요. 이게 장아찌가 네. 지금 다섯 가지 들어갔어요. 오, 어떤 거요? 산초하고 산초, 마늘, 마늘, 그다음에 고추도 들어가 있고, 고추, 깻잎, 깻잎. 이렇게 한 다섯 가지 정도, 네. 한 3년 돼서 이 간장에다가 네. 찍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국물이며 재료며 소스까지. 특별함으로 가득한 상중의 샤브샤브 완성됐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익어야 돼요? 뭐 색깔이 하얘지면 색깔이 하얘지면 많이 하면 질겨지니까 살짝만 네, 살짝 해가지고 꽁배 한번 시죠. 꽁배요? 아 꽁배. 이렇게 네. 꽁배 겨울철 보양식으로 또 이만한 게 없다고 하네요.
굉장히 부드럽네요. 네, 부드럽고 완벽하죠. 네. 야, 이 노른 송장에다가 탁 해주고. 아, 식감이 아주 좋은데요. 좋아요. 네. 아, 좋다는 약재가 아주 그냥 듬뿍 들어간 국물. 사실 뭐 이게 진짜죠. 예. 얼어있던 또 몸에 그냥 뜨끈하고 건강한 기운 딱 스며들죠. 투박한 손에서 나오는 수준급 요리 실력, 지금껏 살아온 모습도 의외였습니다. 조금 제가 처음 뵀을 때부터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했어요. 예전에 운동선수셨겠다. 아, 그건 제 어릴 적에 맞죠. 예, 맞죠. 예, 좀 어떻게 맞? 어떤 종목이셨어요? 그때 권투를 좀 했어요. 그때 어렸을 적에 그 예. 흑백 TV 나왔을 때에. 네. 예, 권투요 뭐, 이거? 예, 그때 홍수환인가 그 예. 챔피언 됐을 때. 아, 나 챔피언 됐어. 그거 보고 이제 결심을 했죠. 한번 해보겠다고. 이제 고등학교를 가야 되는데 예. 재수하는 예. 과정에 제가 이제 예. 학원비를 이제 타서 예. 서울로 무조건 상경했죠. 그때 이제 지금 가출이시란 얘기예요? 가출이죠. 혼자 그냥 무작정 내가 이제 꿈을 한번 이루기 위해서 아. 공부보다는 저한테 이제 운동이 맞을 것 같아서 올라왔죠. 한 2년 정도 이제 제가 이제 낮에는 네. 이제 저 두부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 체육관을 이렇게 한 2년 다녔어요. 2년을 이제 했는데 마치 누나가 어떻게 네. 어, 스승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아버님이 유도코시라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고향을 내려갔는데 어, 다시 이제 아버님이 유독한 거짓말이고 다시 학교 다니라고. 아. 그래서 저는 싫다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차라리 나가 아버님 농사나 짓게요. 네. 그때 또 마침 또 그 마을이 수몰됐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 농사도 못 짓고 다시 이제 서울로 또 왔죠. 왜냐면 그때 마침 또 두째 누님이 그 세탁소를 하고 있었어요. 처음에 도와주다가 예. 하다 보니까 저한테 적성이 이게 맞더라고 세탁소가. 아, 그래요? 예. 권투 선수의 꿈은 어떻게 된 겁니까? 어, 그대로 이제 접었죠. 가끔 제가 이제 후회하는 거는 누나가 나를 안 찾아왔으면은 내가 어떻게 됐을까 그 생각도 가끔은 아... 해요. 한창 예민할 시기에 꺾여버린 꿈. 그래서 그저 우연처럼 주어진 일이 운명이려니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한 집안의 가장으로 어머니를 모시는 아들로 살아가기 위해 그의 꿈은 돈이어야 했죠. 한 3, 4년 이제 직장 생활하고 그러다가 이제 가게를 이제 차렸죠. 20년 이상 넘었을 때에 예. 명품이 자꾸 이제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때. 네. 그래서 이제 그 고급어 입으신 분들이 네. 자기들끼리 입소문 해서 여기 잘한다고 이제 소문이 나서 다른 분도 이렇게 소개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꾸 이제 늘어나더라고요. 손님이. 어디까지 소문이 났대요? 뭐 강남에서 의사물도 많고. 아, 그러면 이걸 좀 많이 보셨겠네요? 뭐 그때는 뭐 잘 벌었다고 봐야죠. 바쁠 때는 5시도 나가고 새벽 3시까지도 일을 이제 바쁠 차례는 자정이 넘어서까지 네. 어디 뭐 돈을 쓸 시간이 없잖아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장사도 잘 되고 싶고 하는데 뭐 무슨 계기로 이 산에 들어오신 거예요? 선생님도 이제 저 폐암으로 돌아가셨죠. 그래서 다음에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다 식구들이 이제 암으로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일하다가 결국은 저렇게 가겠구나 생각이 자꾸 이제 머릿속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산속에 가서 건강 챙기고 안 아프고 온게 가족들 위해서 그게 나을 것 같아서. 비좁은 세탁소에선 온종일 화학약품 냄새와 먼지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애초부터 원했던 길이 아니었기에 건강마저 잃는다면 몸도 마음도 부서질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중간 지점에서 모험을 택한 거죠. 비교적 한가한 겨울철엔 더 자주 산에 오른다는 자연인 이번 산행은 단단히 각오를 해야 합니다. 와, 가파라도 진짜 이렇게 가파를 수가 있나. 사람 다니는 길 맞습니까, 이게? 동물 다니는 길 아니에요? 제가 가는 게 길이에요. 아니, 근데 뭘 산에 가는 이유가 있어요? 아예 저 바위 쪽 올라가면 네. 좋은 게 있어서 한번 찾아보려고. 바위예요? 아.
이건 바위가 보이지 않는데. 따라오세요. 자연인이 산꼭대기까지 올라온 거는 바위 틈에 자라는 부초선 때문인데요. 워낙 이게 생명력이 강해서 한겨울에도 채취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약초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게 다 지금 부초선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다 부초선이에요. 이게 가물어서 네. 바짝 말라서 지금 오므라져 있거든요. 네. 이게 비가 오면은 이게 싹 펴져 이렇게 사람 것처럼. 아... 뭐 이거 향암 효과도 있고 여성분들한테 오... 특히도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성분들한테 더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집에 좀 오... 집에 좀 보내주려고. 아, 저 부인께 보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아, 부인께서 이 사실을 알고 계세요? 이렇게 높은 산에 올라와가지고 이걸 따서 보낸다는 걸? 모르죠. 한 번도 티 안 냈어요? 네. 생색 많이 내야 될 텐데 이거. 이건 생색 한 달짜리인데? 한 달짜리. 형수님 어떻게 만나셨어요? 첫눈에 반했으니까. 중매로 만났어요. 아, 중매로요? 예. 중매로 만나는데 딱 보자마자 예, 첫눈에 그냥 예. 뿅 가셨어요? 예. 예. 표현에서 하여튼 무뚝뚝한 남편이지만 이렇게 한 번씩 묵직한 진심을 담아 아내에게 보내곤 합니다. 아, 형님 밧줄을 왜요? 밧줄을 여기 올라가시게요? 저 오이가 한번 따보려고. 여기로 올라가시게요? 네. 이거 너무 위험한데? 뭐 이 정도야 올라가지. 자, 이왕 산꼭대기까지 왔으니까 더 크고 실한 것들을 찾아서 올라와 보기로 하죠. 아내에게 줄 선물이니까 더 좋은 걸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겠죠, 자연이. 너무 수그리지 마세요. 아, 인터씨 받으세요. 네. 갑니다. 네. 아, 아내분이 좋아하시겠어요. 이만큼이나 됐어요, 벌써. 아마 이만하면 됐지. 여기도 있어. 안주머니에서 보물 꺼내야 되긴. 아유, 계속 나오네. 쇼를 넣고. 인터씨. 예. 좋은 데 있는데 경치 한번 구경 와줘. 예. 야, 이제 다 온 건가요? 네, 여기, 여기에요. 우와, 이야, 진짜 멋지다. 여기가 한 몇 고지 될까요? 900고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윤택 씨, 네? 경치 어때요? 기가 막혀. 뿅 갔습니다, 뿅 갔어요. 우와, 너무나 멋있습니다. 너무 좋죠? 예. 네. 다들 이래서 산에 올라가시나 봐요. 그럼요, 이 맛에 네. 올라오고. 운동도, 네. 운동도 되고, 얼마 전에. 네. 이따금 이곳에 올라 아내에게 줄 선물을 챙기는 자연인. 그 외엔 항상 자신에게 줄 선물도 잊지 않습니다. 내가 자연이다! 기분 좋게 땀 흘리고 마음껏 에너지를 발산하는 일. 누군가는 고생이라 할지 모를 이 일상이 그가 원한 진짜 인생입니다. 은택씨가 들어봐요. 우와, 이게 무슨 버섯이에요 이게? 능이버섯이에요. 능이요? 우와, 엄청 큰데요? 와, 이 귀한 거를. 이야, 어마어마한데요? 형님은 어떻게 저 가을에 그럼 버섯을 직접 이걸 따신 거예요? 네, 가을에. 살짝 뚜껑을 덮어놓고 네. 국물장 우러난 다음에 네. 라면을 이제. 라면? 능이 라면. 내가 라면은 능이 다 쓸 때야. 네 이놈. 저 버섯 중에 제일 귀하다는데 게다가 이렇게 많이. 라면 좋아. 좋아. 와, 가만있어. 라면 몇 개야 이게? 다섯 개 넣으세요. 다. 윤택 씨 세 개, 나 두 개. 제가 왜 세 개입니까? 자취가 나보다. 그래요? 좋아요. 야, 이거 하면 원없이 먹겠네. 맞아요. 아, 능이버섯이 듬뿍 들어갔는데 이 정도는 끓여줘야죠. 예. 세상에 둘도 없는 초호화 라면 완성됐습니다. 불기 전에 얼른 맛보죠. 와, 이거를 지금 형님이랑 저랑 다 먹어야 된다 이거죠? 다 먹어야죠. 네. 빨리 드시죠. 한 그릇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라면 역시 야외에서 먹는 게 진짜 좋아. 맛이 어떠십니까? 눈이 나시렸네요. 아, 이게 웬일입니까? 예. 이게 눈이 직접 이렇게 따지는 분 아니면 이런 후자는 못 내릴 것 같죠.
그렇죠. 그렇죠. 냄비 바닥 보려면 아직 멀었어요. 예, 얼른 김치 얹어가지고 후루룩 그냥. 모처럼 맹추위가 한풀 꺾인 듯한 아침. 아, 사륜 경운기네요. 오늘 그 이거 타고 가는 겁니까? 아, 이거 타고 한번 가야죠. 와, 생각보다 꽤 크네. 한차. 아, 한차. 뭘 한차나 이렇게 잔뜩 실어야 하는 건지 한번 따라가 보죠. 다 왔습니까? 다 왔습니다. 오케이. 와, 이런 거 어떻게 이렇게 다 돼 있지? 미리 해놓으셨어요? 아니, 미리 해놓은 거 아니라, 네. 이 벌목을 이제 가져가면서 다 이제 남는 거. 아, 벌목하고, 네. 여기 저 감벌하고 뭐 이러면서, 네. 이런 거 던지죠? 밑으로, 예, 네. 던지면 돼요. 던져요? 네. 자, 톱질이든 도끼질이든 필요 없이 그냥 옮기기만 하면 되니까 쉬울 것 같지만은, 이게 또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아요. 경사가 심해서, 아이고, 조심해요. 몸을 가누기도 이렇게 어려운데요. 으쌰. 와, 역시 많이 해보신 분은 다릅니다. 자연인 역시. 와. 이것도 아, 힘이 어마어마하시네요, 이제. 이거 저 얼마 만에 이렇게 한 번씩 나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가져가면 일주일 동안 때요? 일주일 때죠. 바쁘시네요. 이게 아이고. 큰일인데. 안 춥게 잘 나오면 해야지 뭐. 사실 산에 들어오기 전에도 먹고 살기 위해 힘께나 써야 했던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은 훨씬 강도 높은 노동에도 이게 스트레스가 없으니까 오히려 가뿐하죠. 일단 작은 거부터 실어보자고요. 야,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것도 혼자서 하신다니까 세상, 산중생활은 쉽지 않다는 걸 정말 뼈저리게 깨닫습니다. 얼마네? 아이고 힘들어. 아, 이까지 걸어 볼게요. 아이고, 아이고 실겼어. 고생했어. 아, 고생했습니다. 자연은 정직하게 땀 흘리는 만큼 반드시 그만한 대가가 주어지는 곳. 그 어떤 고생도 억울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밥 먼저 안 채야죠? 네. 뭐 어느 거에 도와드릴까요? 일택 씨가 이거 네. 부채선 따놓은 거 좀 네. 빠봐요. 빠요? 네. 이 빠에서 뭐에 쓰세요? 밥에다 넣으려고. 아, 밥에다요? 네. 아, 부채선 봐. 네. 아, 밥에다 넣는 거예요, 네. 이렇게? 가루로 해서. 야, 부채선 밥이라 기대가 되는데요? 거북선 밥. 네. 부채선입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아, 예. 거북선은 바다에 네. 있는 게 거북선이고. 네. 절반만 밑에다 깔고. 네. 엄청 맛있는 냄새 나는 거 알죠, 형님? 고등어를 뭐 깔고. 중간에 그래, 네. 그 다시 이불을 덮으신다. 그 말씀이십니까? 네, 이불을 덮어줘야죠. 계획이 다 있으셨군요. 네, 그럼요. 네. 아유, 밥이 잘 됐어요. 아, 진짜 잘 하시는데요? 잘 지고 잘 됐네. 네, 뭐, 갓 지은 밥, 뭐, 말할 필요 없죠. 뭐든 맛있겠지만, 김치찜과의 조합은 정말, 이건 환상이죠. 어, 너무 잘 익었네. 고등어가 이거 지금 통째로 지금 네. 들어간 거잖아요. 김치를 밑에 깔고. 와. 힘만 있어서 밥하기 귀찮은 날, 자연이 단골 메뉴이기도 한데요, 이게. 사실 뭐, 김치찜 하나면은 다른 반찬 필요 없잖아요. 잘 먹겠습니다. 아, 맛있게 네. 한번 드셔보세요. 예. 네. 아, 밥도 이게 저 녹차밥 같이 비슷하게. 네, 녹색이. 네. 이거 하나 올려드릴게요. 오. 감사합니다. 네, 먹을만 합니까? 한 뜨다가 걸어놓은 게. 네. 알이 쫀득쫀득해지네요. 네, 약간 반건조 돼야지만. 네. 생물에 신선함도 있지만 이거는 야 반건조. 꾸덕꾸덕한 약간 꾸덕꾸덕한 네, 되게 아주 조금 신났어요. 밥도요 독특한 향이 나거나 뭐 입안이 거칠거나 그런 느낌도 전혀 없어요. 네, 없어요. 마음껏 에너지를 발산하고 좋아하는 음식 먹고 그렇게 개운한 하루하루가 쌓여가고 있습니다. 나답게 산다는 건 그리 거창한 게 아닐지도 몰라요.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면 진짜 형님 꿈을 다 이루신 거 아닙니까?
처음 내 권태의 꿈은 접었지만은 그랬죠? 세탁소 30여 년 하면서 네. 반은 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은 잘했다고요? 절반은 그래. 성공했다고. 절반의 성공? 어차피 인생은 미완성이니까. 인생은 미완성. 빠바바바바바밤. 쓰다가 마른 편지.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살아야 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